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날씨가 좋구만. 아. 그거 그만하고 일로 와. 어, 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가자. 우리 알렉산드리아. 응. 어서 와. 아유, 우리 등산하다 와가지고. 아따, 날씨가 좋아, 그냥. 이게 오늘 나쁘지가 않아. 예. 아, 목이 타. 여기 뭐 약수터 없어? 약수터는 없고 저기 가면은 그 다방 하나 있대. 다방? 응. 다방 좋지. 흰상 다방 있다며? 근데. 영희 엄마. 영희 엄마요? 영희 엄마. 예. 그 집 딸내미 저 대학 떨어졌다며. 그 얘기하지 말어. 이거 여기 괜찮네. 이거 뭐야? 여기 뭐 구석탱이 이렇게 박혀 있어. 근데 말이야. 이 다방 이름 뭐야 이거? 카페 오나이. 오나이? 이리 오나이.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나 물 좀 받아줘. 물이요? 네. 500원입니다. 물 먹는데 야박하다. 약수터 가면 공짜로 막 주는데 말이야. 아, 이제 물 좀 줘요, 물. 아유, 뭐, 시킬게. 아니, 메뉴 어딨어? 네, 메뉴 어딨어? 메뉴 이쪽에 준비해 있습니다. 아, 블랙은 뭐예요? 이건 검은 거 아니요? 그 쌍화차 같은 건가 봐, 오빠. 아저씨들, 우리 저 쌍화차에 노른자 하나만 띄워줘요. 예? 아, 자리 좀 봐줘요. 자리 저기 앉자. 아니 저희 메뉴판 보시고 주문하셔야 되는데. 메뉴판 옆에 있잖아요. 예, 블랙 있잖아요. 블랙이 쌍화차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나 수정 가져요. 수정가에 그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네. 아이, 휘핑크림. 휘핑크림 그래. 수정가에 그 휘핑크림 좀 띄워줘. 그게 그렇게 유행하는 거래요. 나는 거기다 다 올려줘. 비슷한 걸로 그럼 줘. 네. 아, 비슷한 걸로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두 분 다 사장님이요? 아니요, 저는 알바생입니다. 아, 그래요? 회장님, 사장님이요? 네. 아유, 젊은데, 이거 훌륭하구만. 아, 우리 딸내미 소개시켜줄까? 아니요. 아이고, 잘생긴 얼굴 좀 보자고. 얼굴요? 왜 이래요? 뭐라고? 아, 네. 주문하신 수정가 나왔습니다. 예. 뭐요? 수정해줘요.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수정가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먹어봐요. 나는 요즘 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거 못 먹어. 예. 드셔보세요. 네. 근데 맛있는디? 예. 날 싫어하지 않는가 봐. 저 뭐요, 저 뭐요? 저 뭐요, 저 정신 나간 년 아니죠, 저거? 안녕하세요. 나가주세요. 왜요? 못생기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야. 이제 몇 살이니? 저 17이야. 뭐라고? 17이야. 이게 걔 아니요, 아까. 그 영희 딸. 영희 엄마. 영희 엄마요? 영희 엄마. 그 집 딸내미 저 대학 떨어졌다며. 영희 딸이요? 야, 너 대학 떨어졌다면서. 오빠 말주지 마라 했잖아. 아, 그래. 어르신들 저기한테 꿈 많이 먹었다면서. 어쩔 TV. 너 대학 어디 붙었어? 뽀로로 대학 나왔어. 뽀로로 대학? 네. 뽀로로 공부. 18년이 절 떨어뜨리더라고요. 뭐야 저거? 다리가 무슨 네팔로 걸어다니는 것 같아. 리나님 뭐예요? 뭐라고? 리나님 뭐예요? 리나가 뭐야? 인스타 팔로워가 10만 명이었어요? 저 뭐야? 둘이 나간 년 아니야 저거? 모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다리가 허해? 아저씨 모르세요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아이고 아가씨 몸에 곰팡이가 폈네. 아저씨 네? 타투 모르세요? 뭐 아이고 저 몰라요 지금. 아이고 이거 피부병이요? 간지를 모르세요. 저 인스타 팔로우 어디 간지러? 시간이거든요. 죄송한데 혹시 다 꺼져주실 수 있나요? 국내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야박하게 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저 인플루언서 우리 국내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국내 작사 이렇게 하면 뭐 아. 인사 올리면 끝나요. 죄송해요. 너무 꿀보기가 싫어가지고. 뭐라고? 아 죄송합니다. 여기 내가 또 나와버려. 여기가 강서잖아요. 강서 네. 처음 와보셨잖아요. 강서대장 혜환이. 여기 내 이름 되면은 이거 싹 다 200원씩 깎아줘. 200원이요? 네. 아예 화끈하게 500원씩 깎아줘. 네. 500원이요? 네. 그래야 딱 떨어지지. 그래야 와가지고 강서 혜환이 이름 되면은 뒤에가 하나씩 빼줘. 알바하는 친구라며? 네. 아, 그 제가 여기 이제 정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500원씩 할인을 좀 말씀하셨다고. 여기 강서대장 혜환이 이름 되면은 좀 깎아줘. 아, 언제까지 기간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한 달은 줘야지. 강서대장 혜환님께서 정산을 해주시는 건지. 아, 강서대장 혜환님 그런 거 안 해.
저희가 이제 500원이 나가게 되면 적자가 발생이 됩니다. 적자? 네네. 그러면은 더 많이 팔면 되겠네. 200으로 하는 건디. 야박하다. 동네 장사 야박하다면 못 써. 아니. 네,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뭐라고? 카페온입니다. 카페. 오니. 오니로 이행시 한번 해봐. 예, 사장님. 오! 제가요? 오! 500원 깎아달라는 말은 언니! 니가 욕하지 마! 니 뭐라고? 니 면상이야? 아니요! 그런 말 안 했어요! 500원 깎으면 니 면상이다 라고 한 것 같은데? 언니는! 인플루언서 해가지고 욕 안 하는데 아몬드 크림 라떼입니다. 대박 맛있어. 저 인플루언서인데 이런 거 협찬 안 돼요? 어차피 계산 안 하셨잖아요 지금. 하실 생각도 없으시고요. 아저씨 뒤지고 싶어. 어, 맛 좀 보고 한번 리뷰 좀 해봐. 계산은 어떻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계산? 네네. 계산은 뭘 받아 우리 사이에. 그러면은 한번 있어봐. 이거 1,000원. 아 저기요. 아니요 잠깐만.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걸로 이거 지폐 한 장. 아 잠깐만요. 그런 거. 요즘 카페에서는 그런 거 팔지만 바베큐 이런 거 없어. 바베큐요? 응.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가지고 이거 안 돼. 근데 이래가지고 요즘 또 유행하는 그 지하철 빵을 좀 사왔어. 치즈가 3배. 추운 겨울의 하루 따뜻한 치즈의 순간 울트라 치즈 서브웨이. 아니 그 사장님 뭐? 아니 이 새끼 와장 카페의 잡상인이 물건 팔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매장에서 이런 거 드시면 안 되는데. 아 이미 한 입 먹었는데 그냥 나빠. 아니 사장님 한 입 먹어. 아니에요 원래 매장에서 드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전 매장에서 안 먹고 화장실에서 먹을 테니까 자장면 시켜 먹어도 되나요? 저희 화장실이요? 네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런 특혜 드셔야죠. 아유 네 들고 가세요. A few moments later. 그럼 어머 화장실에 바퀴벌레가 나왔어. 미안하다. 바퀴벌레 약 가져오세요 빨리. 어 날아올랐잖아요. 도망가. 카페 오니. 네 어디 있다고 이게? 강동 1014다시 잠시 전에 까먹었으니까. 아니 이거 뭐 여기 잘 나가는 거 뭐 있어? 제가 있잖아요 차야. 지금. 저 모르세요 여러분. 여기 강서대장 혜원이 이름 되면은 내가 500원씩 깎아놨으니까 와서 좀 먹어. 은별이 이름 되면 해주는 거 없대? 얘 이름 되면은 뺨도 한 대씩 때려줄 거야. 뺨 맞길 좋아하는 마도 희심 가지고 있는 애들 들고 오면 될 거 같아요. 여기는 화곡동 1014-26번. 아니 잠깐만 오니로 이행시 해볼게요. 오 니나 이쁘다. 빨리 살려 빨리 살려. 그래야 카페가 살아. 아! 우리 저 또 반상에도 또 만나자고. 카페 오나이! 오나이! 저희가 협찬 받았어요. 신나. 카페 오나이! 아이고 내 가을놈이 아니고 어떻게 미쳤나. 아 다 네. 하나 둘 셋. 카페 오나이! 진짜 오나이 시면 안 된다. 好きで好き好き